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하남시는 시민 공공텃밭 자투리 땅을 활용해 재배한 친환경 채소를 지난 5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역 아동센터 및 적십자 등 사회복지시설에 총 6번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남시가 기부한 채소는 김장용 배추 600포기, 무 250개, 감자 240kg 등약 2톤에 이릅니다. 박건석 일자리 경제국장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공텃밭에서 분양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할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내년에도 채소 기부를 계속하고 더불어 다양한 어린이 농촌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시민 공공텃밭은 오는 30일 폐장하여 동절기 재정비를 할 예정이며 2020년도 텃밭 신규 분양은 내년 2월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KBCS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